자, 이렇게 해갖고 보르도의 와인 등급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음으로는 프랑스 와인에 있어갖고 보르도와 함께 양대 쌍맥을 이루고 있는 부르고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고뉴에서는 그랑크루, 프리미에크루 이러한 단어가 쓰이긴 쓰이는데 보르도에서 쓰였던 거랑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와이너리 기준으로 그랑크루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정말로 그 때루와 그 땅의 지역을 기준으로만 이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게 부르고뉴예요. 그래서 크게 부르고뉴에 있어갖고 AOC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거는 그냥 부르고뉴 와인, 이렇게 부르고뉴라는 이름만 쓰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와인들은 그 레이블을 보시면은 그냥 AOC, Appellation Origine Contrôlée 위에 부르고뉴 이렇게 쓰이는 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부르고뉴가 크게 나뉘어지는 구역들이 있어요. 일단은 코트 도르가 있고 그 아래 코트 샬로네, 뭐 마코네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딱 생각했을 때 부르고뉴라고 하는 거는 코트 도르예요. 코트 도르, 맨 위에 있는 코트 도르. 이 코트 도르도 북과 남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코트 드 누이 그리고 코트 드 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코트 드 누이는 레드 와인으로 더 유명하고 코트 드 본은 화이트 와인으로 좀 더 유명을 해요. 이러한 식으로 큰 구역의 이름이 있는 게 그냥 부르고뉴라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윗단계예요.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이긴 한데 아펠라시온 오리진 컨트롤에 비해 예를 들어서 코트 드 누이 또는 코트 드 본 또는 코트 샬로네스 이런 식으로 크게 그 구역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그냥 부르고뉴보다 한 단계 위에입니다. 자,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이제 마을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샴볼 무시니 아니면 제브레 샴베르탕 뿌리니 몽하셰 이러한 마을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을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보다도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말 그 마을 속에서도 특정 비니어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특정 포도밭들이 이렇게 특정 포도밭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포도밭이 이제 굉장히 특별한 포도밭이란 뜻이고 그러한 포도밭들에다가는 프리미어 크루 또는 그 윗등급인 그랑크루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리미어 크루랑 그랑크루의 개념은 우리가 보르도에서 봤듯이 뭔가 와이너리에다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을 내에서도 특정 포도밭에다가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포도밭 이름이 나오는 건데 이게 프리미어 크루의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그 마을 이름을 먼저 쓰고 샴볼 무시니 그 다음에 특정 포도밭 이름을 씁니다. 뭐 레자무르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르고뉴에서 최정상에 있는 거는 그랑크루 포도밭들이에요. 그랑크루 포도밭들은 그 포도밭의 이름만 씁니다. 다른 그 마을의 이름이라던가 그 구역의 이름이라던가 부르고뉴라던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그 포도밭의 이름만 써요. 그래서 가령 뭐 무시니, 몽하셰, 샴베르탕 아니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밭 고마네 꽁띠 이러한 식으로 그 포도밭의 이름만 써요. 이렇게 해갖고 부르고뉴에서는 그 작은 단위의 구역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고급인 거고 특히나 최종적으로 이 포도밭의 단위가 나오고 그 포도밭이 프리미어 크루이거나 그랑크루까지 올라가는 게 정말 최고급의 와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짝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바짝 한번 집중해보세요. 부르고뉴에서는 프리미에크루보다 그랑크루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랑크루 등급은 프리미에크루가 아니고 그것보다 엄연히 그냥 위에 있는 별도의 등급 그랑크루예요. 근데 보르도 쪽을 생각해보시면 보르도의 메독 같은 경우는 그랑크루라는 거 내에서 1, 2, 3, 4, 5등급이 있고 그 중에 1등급이 프리미에크루인 거고 그 옆에 생테밀리언 같은 경우는 그랑크루가 있고 그 위에 프리미어 그랑크루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프리미어는 그랑크루 앞에 붙는 수식어예요. 근데 이런 거랑 달리 부르고뉴로 넘어와서는 프리미에크루가 있고 그 위에 별도로 그랑크루가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서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래서 프랑스의 와인들이 미쳐 자빠질 정도로 이 와인 등급 차이가 좀 복잡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방금 명확하게 그 구분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부르고뉴에서도 살짝 또 상술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술에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상술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랑꾸르의 포도밭 이름이 예를 들어서 몽라쉐라는 그랑꾸르가 있다고 쳐봐요. 이 몽라쉐라는 이 그랑꾸르 포도밭은 정말 부르고뉴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이트 와인, 정말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포도밭이에요. 이 와인 하나는 정말로 수백만 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 포도밭이 속해 있는 마을 이름이 원래는 뿔리니였어요. 뿔리니. 하지만 이 마을의 이름을 뿔리니 다시 몽라쉐라고 그 마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그랑꾸르 등급의 그 포도밭의 이름을 그냥 그 마을 이름에다가 그냥 아예 넣어버렸어요. 뿔리니 몽라쉐라고. 그래서 누군가는 아 몽라쉐가 세계 최고의 화이트 와인이래라는 걸 봤다면은 그 와인병에 뿔리니 몽라쉐를 보고 어 이거 몽라쉐 와인이다 이거 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랑꾸르 와인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마을의 이름을 뿔리니 몽라쉐라고 바꾼 거예요. 마찬가지로 샴베흐당도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드와인을 만드는 그랑꾸르 포도밭의 이름인데 그 포도밭이 포함된 그 마을 이름 전체를 제브레이에서 제브레이 샴베흐당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샴베흐당을 뒤에다가 추가했어요.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랑꾸르의 포도밭 이름을 마을 이름에다가 추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그랑꾸르 포도밭의 이름이 그 마을의 이름에서 본다고 해갖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오로지 그 포도밭의 이름이 단독으로 그냥 몽라쉐 이렇게 단독으로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그 포도밭에서 나온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그랑꾸르 와인은 정말 비율적으로 너무나도 너무나도 적은 비율만 만들어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르고뉴가 보르도보다 와인을 3분의 1밖에 생산을 안 하는 정말 와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지역인데 그 부르고뉴에서 나오는 와인들 중에서도 53%는 그냥 가장 큰 부르고뉴 전체 지역의 이름을 갖고 나와요. 가장 베이스라인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한 30% 정도의 와인이 어느 특정 마을의 이름을 달고 나와요. 뭐 샴볼무시니, 뿔리니 몽라쉐, 본 호마네 이러한 식으로 특정 마을의 이름을 달고 나와요. 그 다음에 한 15% 정도의 와인이 프리미어 크루 지역에서 나와서 그 마을 이름 위에다가 그 프리미어 크루 포도밭 이름이 나오거나 또는 그냥 프리미어 크루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의 와인만이 그랑크루라고 선정된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를 갖고 와인을 만들어요. 부르고뉴에서 만드는 모든 와인의 딱 2%예요. 부르고뉴의 북쪽에 있는 샤블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샤블리 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샤블리 자체가 하나의 마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추가적으로는 마을로 이렇게 또 쪼개지진 않고 그냥 프리미에 크루라는 포도밭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랑크루라는 포도밭들이 있어요. 그래서 샤블리에서도 프리미에 크루 그 위에 그랑크루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 북쪽에 있는 쇼파뉴까지 가더라도 쇼파뉴에도 프리미에 크루랑 그랑크루가 있습니다. 하지만 쇼파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에 크루 그랑크루가 포도밭 단위로 나는 건 아니고 동네 단위로 주고 그걸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샴페인 메이커 그 하우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르도와 마찬가지로 그 와이너리가 어느 와이너리냐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의 큰 와인 지역 세 번째 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론 지역에 있어서는 크루의 개념이 존재하긴 하지만 프리미에 크루, 뭐 그랑 크루 이러한 개념은 일절 없어요. 오로지 그냥 크루라는 단어, 이 하나의 등급 체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론 지역의 와인들은 어떻게 그 등급이 구분되느냐? 일단은 론도 부르고뉴나 마찬가지로 코트 두 론 이렇게 론 지역에서 만든 와인 이게 가장 베이스 와인이에요. 이 등급은 그냥 론 내에서 포도가 재배가 됐으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위에 존재하는 등급이 Côte du Rhône Village 이렇게 Village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 Village라는 단어가 추가되는 거는 론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포도가 조금 품질이 좋은 마을들에서 나온 포도를 갖고 만들었다 이렇게 해갖고 Côte du Rhône Village 이게 붙는 거예요. 이 Côte du Rhône Village라고 붙는 마을보다도 조금 더 품질이 좋은 마을에서 생산한 포도를 갖고 만들면은 Côte du Rhône Village 다음에 어느 마을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마을의 이름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론 같은 경우에는 Côte du Rhône Village 한 다음에 그 빌리지의 이름 자체가 나와 있으면은 안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정말 자신의 마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약간 어느 정도 하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품질이 좋은 경우에 너네들의 마을의 이름을 나타내 이런 뜻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꾸루
크루의 등급을 받은 마을에서 나오는 와인들이에요. 이렇게 크루의 등급을 받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 뭐 코트 드 이루온 빌라지 이런 걸 하나도 안 써도 되고 그냥 그 크루 마을의 이름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을 단위이고 그것보다 더 상세하게 뭐 프리미어 크루, 그랑 크루 막 포도밭 단위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대표적인 마을 이름 단위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론에서 이 코트 듀온 빌라시라고 이 빌라시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마을의 개수가 한 95개 되고요. 그 마을의 이름까지도 쓸 수가 있을 만한 그 특권을 받은 마을의 개수는 21개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꾸루의 마을들, 론에서는 가장 최정상에 있는 마을들인데 이 꾸루 등급을 받은 마을이 총 17개가 있습니다. 이 17개의 꾸루를 받은 마을 중에서 일단은 론이 크게는 북부론이랑 남부론으로 나뉘어요. 북부론에서는 거의 시라만을 쓰고 남부론에서는 와인을 만들 때 GSM이라는 블렌드를 써요. Grenache, Syrah, Mourvèdre 이렇게 블렌딩을 쓰는데 시라만을 갖고 와인을 만드는 북부론에서 유명한 꾸루 마을들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Hermitage, Cotroti, 그리고 Cornas 이렇게 3개 마을이 꾸루 등급을 받은 마을 중에서 특히나 유명해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꾸루 등급을 받은 마을이 Châteauneuf-du-Pape. Châteauneuf-du-Pape에서는 와인을 정말 많은 품종들을 블렌딩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 법적으로는 최대 18개의 종류의 품종을 블렌딩을 해도 괜찮은 정말로 많은 다양한 포도 품종들을 블렌딩하는 게 그쪽의 워낙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꾸루들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총 17개의 각자 고유의 특색이 있는 꾸루들이 이 론 와인들의 가장 대표적이고 고급 와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프랑스의 그 복잡한 와인 등급 체계에 대해서 최대한 그래도 좀 명료하게 구분을 해갖고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책을 보면은 정말로 상세하게 나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만 각 큰 와인 지역에 대한 와인 등급 체계를 알아두시면은 프랑스 와인을 알아가시는 데 있어갖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좋은 지역의 프리미어 크루, 그랑 크루 와인들을 많이 드셔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이런 와인 등급 체계처럼 뭐 이태리, 스페인, 그리고 미국 뭐 각 지역별로 그 지역 고유의 그러한 등급 체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또 다음번 기회에서 한번 알려봐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프랑스 와인 등급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 연초일 텐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가 많이 기다리던 지니 in your bottle